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공감의 시간은 일탈에 대해서 화두로 삼겠습니다. 자, 일탈은 뭡니까? 어떤 조직, 아니면 구성체, 나, 아니면 사상, 이념, 아니면 규범, 윤리, 그 다음에 전통, 이런 선에서 빠져나가서 벗어나고 싶은 것, 벗어나는 것, 이걸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 그렇다고 하면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싶다. 일탈을 꿈꾼다. 이건 뭡니까? 반사회적 행위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요즘 뭐 범죄자들도 그 사회에 반하니까 범죄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일탈을 꿈꿨어요. 그 사회에 규범과 규정이 너무 어때? 타락했다. 유대교가 너무 어떻게? 폭정과 어떤 악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일탈입니다. 그래서 일탈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에서 벗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일탈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이나 그 사상 아니면 이념 또 규범 전통 이런 거로부터 빠져나가서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는 것 이걸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탈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형을 받았죠. 소크라테스도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데, 일탈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어떤 일을 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돈을 버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뭐, 옛날에 유명한 강태공도 그랬죠? 빈낚시질. 뭐 고기를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매일 뭐 생각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다 보니까 양말도 하루는 부인 거 신고 자기 거 신고 신발도 걸리는 대로 그냥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사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처가 악처라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악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남자하고 사시겠습니까? 이 시청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매일 뭐 돈은 안 벌어오고 강태홍처럼 빈낚시질 하거나 평생 동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처럼 매일 뭐 아침에 뭐를 하는지 모르는데 산책하면서 생각한대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생산적인 활동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또 학문이나 사상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자, 왕국의 왕자가 결혼해서 아내도 있어요? 아기를 낳았어. 근데 여기 부양에 대한 책임이 보통 남성들에게 주어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야.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때요? 이걸 다 물리치고 나 혼자 이게 아니다.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수양을 했어. 그래서 뭔가 깨우쳤어.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남자가 집안에 자식 있고
부인인데 뭐 돈벌이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나가서 나무 밑에서 매일 참선하고 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다라고 하면은 일탈이죠, 분명히. 그러면은 여러분은 용인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반사회적 행위, 일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탈 중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프랑스의 어떤 그때 절대 군주제, 이것을 또 없애버리면 반사회적 일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자유평등 박애정신으로.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본국의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공주인데, 왕자가 약간 성불구야.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본국에서는 어때요? 응?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본국의 왕비 엄마가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야. 너 탓이다. 네가 어때? 매력적이 못하니까 왕자가 애기를 못 낳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이 조금 남성 호르몬이 막 쌓이는 전투적인 그 사냥을 막 하고 남성 호르몬이 쌓여갖고 왕자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주 완전 왕자니까 왕비가 됐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래서 어떻게 성행위 결혼 부부 생활을 하려고 올라가면은 이게 안 돼. 그럼 다시 내려와. 미안합니다. 왕비? 왕자비죠. 응?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본국에서 자꾸 오스트리아 왕비로부터, 엄마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어때요? 자꾸 화려하게 입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때 마녀로 몰려서 단두대서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러시아 혁명도, 소련의 레닌의 혁명도 어때요? 그때 짜르 황제가 러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짜르를 어때요? 없애버리니까 반사회적 일탈입니다. 일탈이 역사를 만든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이런 역사적인 큰 인물들, 이거 말고, 우리 소소하게,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일탈을 중심적으로 한번 잡아가죠. 일탈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심력, 그러니까 집단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단, 작은 집단이 가정이죠. 그 다음에 규범, 전통 규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상, 뭐 윤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런 중심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탈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런 꿈꾸는 거예요. 일탈을 꿈꾸는 심리. 그러면 일탈을 꿈꾸는 심리가 어떤 개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뭐 공자나 석가나 예수는 큰 일탈을 어떻게 그런 방향에서 잡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사이 규범, 체제, 조직 여기서 일탈하고 싶어서. 그런데 작게는 사람들이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고동한 어떤 지능의 이성과 IQ, 지능지수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기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내면의 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읽어낸 심리학자가 있죠.
심리학계의 대가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뭐로 봤습니까? 인간의 이런 정신적인 이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이 행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어디 있다? 성에너지, 리비도에 있다. 마르크스는 이거를 물질로 봤죠.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다. 저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로이트의 인간 내면 깊숙한 이런 것들을 저도 어때요? 이제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 마르크스보다는 프로이트가 더 맞는 것 같다. 이걸 느낍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외로운 존재니까 로맨틱하다. 그 밑에 로맨틱,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그 힘, 에너지, 바탕, 응? 원천은 뭐라고요? 리비도다. 리비도는 성에너지다. 프로이트가 그 리비도의 발현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예술도 하고, 문학도 하고, 음악도 하죠? 그러면은 예술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성에너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서 짜여 있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응? 다른 생활을 하고자 어떤 집에서 주부했던 사람들이 뭐 산행 가고 또 저기서 뭐 어떤 춤이나 에어로빅도 배우고 어떤 취미 생활하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골프도 하고, 응? 그런데 이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겠냐? 동물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해서 안 되면 싸우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즉시 행동을 못하니까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속에 계속 있는 거야.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동물이다. 그 다음에 윤리적 동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선뜻 이게 일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탈의 대가가 사형수까지 갈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게 자꾸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물은 어떤 이런 호르몬 분비나 이런 에너지가 생기면 즉시 실행을 해요. 그런데 이 리비도, 성 에너지가 많을 때 사람들은 막 발현될 때더 이게 더 일탈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춘기 때 어때요? 성 에너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보면은 막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일 갖고 막 웃어.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유치가 넘치는데도 막더 그래. 더큰 소리 치고 더과 행동이 뭐 포장되고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뭔가 지금 학생들 보면 뭐 짠치마를 올리고 남학생들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성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막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웃기지 않는데 너무 많이 웃어. 사춘기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너지가 제일 높았을 때 남자는 20대라고 했죠. 여성은 40대야.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어떤 이런 일탈을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남성들이 더 평균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건 성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에서 점차 떨어지면서 40대로 가면서 여성은 40대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땐 또 여성들이 많았죠. 물론 일탈의 어떤 대상이 꼭 이성 간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뭐 여행을 가거나 자기끼리 만남의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서클이나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은 점점 성 에너지가 줄어가니까 후반부에 줄어가는데 여성은 40대 팍 올라갔다가 갑자기 40대 후반 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폐경이라는. 남성들도 갱년기에 오고 있지만 여성들은 그게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그 전후에서 리비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 그런 길을 막기 직전에 어떤 여성으로서 내가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는가 옆에 보니까 남편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여성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자꾸 일탈하고 싶은 거야. 남성은 이미 초반부에 그 경험을 했죠. 그때는 남성은 에너지가 떨어질 때고. 그러면서 또 남녀공이 갱년기가 오니까 인생이 좀 허무해진 거야. 내가 남성으로서, 내가 여성으로서 증명할 길이 없는가? 또 나를 진정한 남성으로, 나를 진정한 여성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은, 또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일탈의 심리가 또 발현됩니다. 소나무도 어때요? 죽어갈 때 솔방울을 더 낸다고 하죠. 촛불도 어때요? 꺼지기 직전에, 불도 꺼지기 직전에 좀확 빛났다가 꺼진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에너지와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탈을 꿈꾸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라고 생각해요. 또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성들도 폐경기가 지나고 남성들도 갱년기가 지나면서 점차 어떤 동물도 이렇게 실행하는, 움직이는 게좀 작아지죠? 또 이성에 대한 감정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는 어때요? 책을 보더라도 계속 생각이 나고, 밤새, 떨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성 호르몬이 리비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축소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떤 그런 막연한 허허로움, 공허함, 그런 거로 인한,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이성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그전 같지가 않다. 이건 뭐예요? 성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피로가 자꾸 느껴지죠? 자꾸 움직이기가 싫고 실행하기가 싫습니다. 이 피로는 뭐예요? 이게 바로 노화 현상입니다. 즉, 성 에너지, 성 호르몬이 줄어가는 거다. 그리고 모든 게 귀찮아져. 옛날에 막 행동했던 것이 이제는 행동하려다가도 그냥 말아. 높은 산에 자주 올라갔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일탈하고 싶은 심리, 또 일탈, 이것은 큰 역사도 만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탈한다고 해서 인간이 또 어떤 구속된 집단이나 어떤 그런 데서 들어가야 돼요, 또 다시. 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조직이나 어떤 규정이나 규범에서 벗어나서 일탈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시 일탈했는데 그 일탈한 곳, 어딘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도 또 하나의 구속이 또 됩니다. 새로운 구속.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복종. 만의 한용운 선생님이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일탈을 꿈꾸고 자유를 꿈꾸지만 또 구속과 복종을 꿈꾸는 게 일탈의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공감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